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어처구니를 날려버릴 그런 이야기가 좋았는데요. 왜 그런 말이 있죠? 공감도 지능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염치도 지능이다라는 말이 왠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럼 봅시다. 제목. 지난 3년 동안 계속 얻어먹다가 결국에 손절을 당했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 돼지, 돼지야. 원재, 손절당한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고요. 제 지인들, 그러니까 아는 언니들한테 손절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언니들 나이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다 조언 구해봐요. 최대한 팩트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크게 다쳤고,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나서 친해진, 그러니까 저랑 같은 병실을 썼던 언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능력이 되게 좋은데,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워낙 친해서 퇴원을 한 뒤에도 1년에 몇 번씩이나 만나곤 했죠. 연락은 늘 했었고. 그렇게 만나면 언니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랬는데 저는 학생이라서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언니들이. 그렇게 쭉잘 지냈었고요. 우리가 알고 지낸 지약 3년 만에 얼마 전 저도 취업을 했고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자카야에 갔고 최다해서 한 15만 원 나왔는데 제가 엠빵하자고 해가지고 5만 원씩 분할 결제를 했거든요. 그런 뒤에 카페 가서 커피랑 디저트 이건 모두 제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언니들도 제가 사주는 걸 먹는 날이 이렇게 왔다며 엄청 좋아했어요. 어머 꽁꽁아, 살다 보니까 네가 사는 걸 먹어보는 날이 오네 이렇게요. 분위기 당연히 좋았죠. 엄청나게. 그런데 그 뒤로 뭔가 좀 이상한 게 연락이 좀 뜸해지는 걸 느꼈고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들 두 사람만 만나는 게 SNS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야, 나는 왜안 불렀어요? 이런 서운한 기색을 보였더니 어우, 그게 급하게 만나느라 연락을 못했네. 미안. 이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너무 억울한 게 저도 이제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 왜 저를 이렇게 따돌리고 안 부르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히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언니들이 먼저 엠빵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취업해서 처음 사주는 자리인데 쓰니가 엠빵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네. 바로 여기서 심기가 불편했던 거지. 끌끌. 아니, 몇년 동안 그만큼 얻어처먹고 꼴랑 15만 원 이자카야 대접도 못하냐? 어? 대댓글. 아니, 인당 15만 원씩 나온 것도 아니고 다 해서 15만 원인데 그거를 혼자 내기 싫어가지고 엠빵 시절을 했어? 진짜 그동안 쓴 돈들 오지게 아깝고 정렘이 뚝 떨어졌겠다. 2번. 언니들이 먼저 엠빵을 하자 해도 아니라고 말려야 할 판에 지가 먼저 그 소리를 해버렸네. 아유. 당연히 손절이지. 2번.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그 15만 원, 150만 원도 아니고 좀 내지 그랬냐. 손절 이유도 모른다는 거 보면 눈치도 밥 말아 처먹었네. 아유. 3번. 네 아가리에서 엠빵 소리가 나왔을 때 겉으로 웃곤 있었지만 속으로 그래, 얘는 여기까지다 싶었을 거다. 그 언니들도 부자는 아닐 텐데 둘이 돌아가며 내면서 쿵짝 잘 맞으니까 어울린 거고. 여하튼 쓰니는 여기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거기다 나이 차도 많다는 거 보니까 뭐 공감대 형성도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말이 없는 거지. 4번.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도, 아니 친동생이라도 3년 동안 계속 밥 사주고 돈못 쓰게 하겠냐고. 너도 일을 안 했지만 용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소탐 대실 알지? 아유, 천사 같은 사람들을 놓쳤구만. 5번.
학생이라 돈이 없을 테니 언니들이 계속 배려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랬는데 취업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바로 엠빵 시전하고 그것도 언니들이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했네. 그동안 받아쳐먹은 게 있는데 당연히 네가 샀어야지. 그거 엠빵하고 커피 사는 거 이거 언니들 입장에선 짜치지. 잘 들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밉상으로 보여. 6번. 오지게 얻어쳐먹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맨날 좋았지? 신났지? 그런데 막상 네가 돈 쓰려니까 아깝고. 그래. 그게 네 인성이기 때문에 손절당한 거야. 7번. 그 언니들 성격에 동생 취업했다고 갑자기 평소 안 가던 이자카야를 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놀았다 이건데 3년 동안 그런 곳에서 실컷 얻어쳐먹고 꼴랑 한번 사는 거 그게 아까워가지고 더치페이 그러면서 또 취업턱으로 딱 봐도 싸구려 커피 디저트만 결제를 한다고 나서니까 통수 오지게 맞은 느낌이 들겠니 안 들겠니? 그러게 왜 그런 거지 같은 잔머리를 굴렸어요? 능력 좋은 언니들이 그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순수하고 착한 동생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배려해주고 챙겨줬는데 이렇게 잔대가리나 굴리는 여우 새끼였다니 현타오지. 이런 건 당연히 손절이야. 그냥 쌍욕이라도 안 처먹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까 내 동생 카페 죄송합니다. 원지. 아까 내 동생 카페 알바생이랑 싸우고 왔는데 근데 이건 얘가 잘못한 거라 내가 가가지고 왜 손님한테 화를 냈냐 따지지도 못해요. 아까 동생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있던 여자 알바가 지금 뭐 점검 중이라 안 되고 내일부터 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나 본데 여기서 동생이 알바한테 그럼 네 핫스팟 좀 켜봐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자 알바생이 완전 정색하면서 제가 왜요?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웠다고 하거든요. 댓글 1번. 장난해? 따지긴 뭘 따져? 싸가지 없는 동생 교육이나 시켜. 네 됐으니. 근데 따지고 보면 저 알바도 대처를 잘한 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제가 왜요?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아니라고 봐요. 2번. 어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만. 그지 같네. 깔깔깔깔. 3번. 스니야, 나 진짜 궁금한데,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대대스니? 나 지금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댓글 무슨 상황이야? 물론, 나도 내 동생이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알바도 너무 날카롭게 말을 한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부드럽게 말을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냐고. 4번. 미친 거 아니? 이건 전적으로 네 동생이 철부지고 무례한 거야. 저런 상황에서 알바가 정중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싸운 것도 아니잖아. 시비 건 것도 아니고. 네 동생 교육이나 시켜. 5번. 혹시 쓰니 동생 나이가 많이 어린가? 몇 살이야? 고3이야. 19살 수험생 예민할 때. 아니 근데 왜 자꾸 울면서 징징거려? 어? 거기다 이상한 억지까지. 이거 네 동생 이야기 맞아? 대댔으니? 아씨, 그러니까 동생도 잘못한 게 맞고 나는 그냥 알바가 거기서 조금만 부드럽게 말을 하면 좋았을 거라고 한 것뿐인데 왜들 이래? 제목에도 내가 동생이 잘못한 거라고 썼잖아. 여기서 뭔가 하나 뽀록이 납니다. 원래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근데 동생은 내 잘못이라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썼다가 딱 걸렸어요. 6번. 아니, 뭐야. 동생은 내 잘못이라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혹시 네 이야기고, 동생도 지금 언니 네 탓하고 있는 거야, 지금? 7번. 걔 진상한테 이 정도면 둥글게 말한 거 아닌가? 깔깔깔깔. 솔직히 저 알바 속으로 개쌍욕 오지게 했을 것 같은데 말이지. 8번. 애초에 둥글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야. 그리고 이걸 본 남초 반응입니다. 댓글 1번. 단언컨대 그 알바가 제가 왜요?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이런 곳에 글을 쓰는 건 자기 동의, 자기 편을 구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는 게 특징이고 룰이거든. 분명 알바는 말 그렇게 안 했다. 깔깔깔. 2번. 둥글게는 개뿔. 말도 안 되는 쉴드 치는 거 보니까 100% 동생 아니고 본인 이야기네. 아니, 그냥 아예 동생이란 존재가, 그런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3번. 중간에 동생은 내 잘못. 여기서 바로 뽀록이 났구만. 지 이야기네. 끌끌끌끌. 동생이 아니라 지 이야기라고. 게다가 동생도 알바 편이네. 4번. 얘는 내가 봤을 때 둥근 철퇴로 좀 맞아야겠어. 그리고 여초 반응입니다. 댓글 1번.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건 없지 않아. 이건데 진짜 개썩은 마인드다.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류. 2번. 그러니까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싸움의 원인은 알바생이다 이거네. 진짜. 야, 진상은 뭐가 달라도 달라. 떡잎부터가 아예 다르구만. 3번. 이 글만 봐도 얘 부모 상태가 어떨지 다 보여요. 응? 훤하다. 깔깔깔깔. 이두 사연 보면 공통점이 있죠. 보통 진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기본 개념인데, 나는 당연히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아까 첫 번째 선의는 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대접 받아야지. 내가 얻어먹어야지.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고, 얘도 뭐 본인 이야기인지 동생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손님이고 너는 알바생이니까 무조건 나를 우쭈쭈 해줘야지. 이런 기본 사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근데 원래 그래요. 썩은 과일이 먼저 떨어지듯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굳이 뭐 일부러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두면 누가 대신 와서 죽여줘. 감사합니다.